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지역기업, 대학 혁신도시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광주의 주력 산업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육성 전략을 공유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광산업.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내수시장 포화로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2년 2조 6천억 원을 기록했던 매출액은 5년 만에 3천억 원 가까이 줄었고 360개 업체 가운데 30%에 가까운 1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표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된 상황. 자동차, 에너지 등 광융합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일자리 고도화 실현하겠다는 게 광융합 분야에서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와 지역기업, 대학,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 37개 기관이 참여한 전략산업혁신성장협의회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광산업과 의료산업, 가전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육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래전장융합센터를 만들고 그 핵심 기술을 산업화 기반을 구축시키고 미래자동차 편의전장 부품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 3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과 광합 의료기기 융합생태계 구축과 레독스 흐름전지 인증센터 건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도 소개됐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